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증권사 분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었는데요. 그 증권사 분들이 증권회사 그 금융인 분들께서 우리 회사에 얼마 전에 이분이 교육을 하러 오셨는데 그 교육부서 인사 담당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역대 최고 평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야 뭐 익히 실력을 알고 있었지만 이야 이게 뭐 금융인을 가리키는 금융인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바바리안 리서치의 정희석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아니 뭐 3%는 잘 안 나오고 딴 데 가서 돈 벌고 있으셨네.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아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어떻게 보면 예. 고수가 인정하는 고수가 진짜 고수 아니겠습니까? 그 예. 거기에서는 뭐 우리 3%에서 얘기하신 거 말고 더 뭐 그 돈 준다고 더 액기스 뽑아서 주고 그러신 거 아니죠? 뭐 그냥 뭐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데요. 네, 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견 들려주시러 오셨나요? 오늘 제가 얻어가 그 이 방송 글로벌 라이브 제목을 보니까 엔비디아 얘기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메인 토픽이 엔비디아 아닌데 작가님과 이제 피디님께서 워낙 이제 엔비디아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요즘 맞아요. 예, 엔비디아는 사실 메인은 아니고 서브였는데 서브였는데 어쨌든 시청률 올리려고 그랬겠죠. 예, 뭐. 엔비디아를 얘기하라고 하셨으니 엔비디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일단 화면을 봐주시면은 그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 없고요. 네. 그냥 엔비디아는 요즘 미국 시장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그렇죠. 예, 뭐 실적도 진짜 죽여주고 네.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투자자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나오고 어제도 뭐 8% 가까이 올랐고 뭐 실적 흠잡을 데가 전혀 없다. 그렇죠. 예, 모든 부분에서 흠잡을 데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가장 최신, 그러니까 엊그저께 실적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위에부터 뭐 게이밍, 데이터 센터, 뭐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오토 OEM 이렇게 등등 보면요. 모든 매출인데 매출이 예, 여기 보시면은 예, 보이시나요? 여기 전년 네. 동기 대비해서 예.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예, 게임에 들어가는 뭐 PC나 이제 게임에 들어가는 뭐 GPU는 거의 50% 각 육박할 정도로 성장을 했고 데이터 센터도 말할 것 없이 50% 가까이 성장을 했고 뭐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성장을 했고 뭐 자동차 정도만 뭐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부품 공급 문제 때문에 고객사에 네. 때문에 약간 좀 성장성이 좀 둔화된 정도. 저 정도면 선방한 예. 거죠. 네, 뭐 나머지 부분은 뭐 흠잡을 데가 하나 없고 이 규모 회사가 뭐 50%씩 매출 성장을 해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네. 주가가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 없는 그런 예,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도 그렇고요. 가장 뭐 사실 이 회사 실적 잘 나온 건 대부분 예상을 했던 부분인 했죠. 거고 예, 예. 아, 안 나오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사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이 옴니버스라고 하는 예. 이 엔비디아가 사실 작년 한 말부터 굉장히 푸시를 하고 있는 메타버스 네.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뭐 실적보다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옴니버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쉽게도 사실 제가 영상을 갖고 왔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못 드리고 이거 이 방송 보시고 나서 네. 궁금하시면은 이제 유튜브에 엔비디아 옴니버스 딱 치시면은 제가 준비했었던 영상들이 쫙 나오니까 보시면은 아까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엔비디아 옴니버스가 뭔지에 대해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교수님 어떤 플랫폼으로 생각이 되세요? 저는 그냥 예. 막연하게 생각되는 예. 게 막연한 거지만 예. 마치 3D 맥스로 뭔가 그 가상 공간을 그릴 수 있는 뭐 포토샵 이런 느낌 어떤가요? 맞나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를 얘기하면은 모든 산업 영역에서 3D 컨텐츠, 3D 그래픽을 활용해서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고 그 플랫폼 안에서 뭐 돈도 벌어보고 놀기도 해보고 거기서 생활을 해보자라는 컨셉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도 그렇고요. 뭐 게임, 뭐 엔터테인먼트 등등 모든 산업 영역에서 이런 3D 그래픽에 대한 니즈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3D 그래픽을 어디선가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한마디로 내가 그 3D 그래픽을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공간을 만들 테니까 다 모이세요. 이야. 라고 하는 게 옴니버스의 기본적인 뭐 철학이라 철학까지는 아니고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보실까요? 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네. 요게 3D 그래픽, 3D 컨텐츠를 만들 때 쓰는 엔진, 네. 그래픽 툴입니다. 예, 예. 네, 보시면 많이 아시는 언리얼 엔진 같은 네.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마야도 있고요. 뭐 이런 등등의 3D 그래픽 만들 때 이런 거 툴을 막 써가지고 막 만들거든요. 인물도 네. 만들고 뭐 자연도 만들고 만드는데 이거를 예전 같았으면은 뭐 마야를 써서 뭘 만들고 뭐 언리얼을 써서 뭘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따로따로 이렇게 통합을 하는 작업이 필요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툴들이 다 호환성이 잘 안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의 뭐 3D 뭐 예를 들어 하나의 3D 게임이나 뭐 영상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뭐 3D 엔진, 3D 그래픽 툴들을 쓰는데 네. 그것들이 호환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뭐 이런 걸 호환시켜주는 중간 작업도 필요한 거고 막상 호환을 시켜놨더니 이게 뭔가 잘 안 맞아가지고 막 그래픽이 깨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거를 그냥 내가 이런 주요 3D 엔진 툴을 다 연결을 시켜놓는 플랫폼을 만들 테니까 예. 그 플랫폼을 그 돌리는 핵심적인 툴이 이제 뉴큘러스라고 하는 예. 툴인데요. 이걸 만들 테니까 이 안에서 3D 컨텐츠를 만드세요. 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언리얼 엔진, 서브스탠스 페인터, 마야 이게 다른 3D 그래픽 툴이거든요. 근데 요 그러니까 개발자 3D 컨텐츠를 만드는 개발자분들은 그냥 자기들이 쓰던 요 그래픽 툴을 쓰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엔비디아의 오니버스와 연결만 돼 있으면은 예. 알아서 지들이 통합을 해 주는 겁니다. 이야. 그것도 실시간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아쉬운 건 이걸 동영상으로 딱 보셔야지 우와 이게 되네라고 하는 느낌이 드실 텐데 아쉽게도 이제 동영상을 못 보시는 게 좀 제가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은 요거 여기서 뭐 언리얼 엔진으로 여기 막 이런 요게 뭐 예를 들어서 부엌에 뭐 조감도로 이제 그래픽을 3D로 만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언리얼 엔진으로 그 부엌의 구조를 이렇게 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어. 네, 이 옴니버스 플랫폼에서 이게 여기서 뭔가를 바꾸면 여기 바뀝니다. 아 저절로. 네. 네. 근데 요거와 동시에 또 서브스탠스 네. 페인터를 써서 다른 그래픽 디자이너가 또 예. 3D 요 벽을 막 칠하고 있잖아요. 네네.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마야를 써가지고 요 뭐 이런 책상 같은 걸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되고. 네. 네. 동시에 이게 이야. 실시간으로 업로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순차적으로 언리얼 써가지고 뭐 만들고 이걸 갖고 와가지고 또 호환 바꿔가지고 여기서 뭐 페인터로 이거 막 칠하고 이런 작업을 했다면은 엔비디아나 그렇게 촌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툴을 만들고 여기서 실시간으로 너희가 원래 쓰던 툴을 활용해서 다 그냥 3D 컨텐츠를 만들어. 야. 이게 엔비디아의 핵심적인 그런 생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이 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파워풀한 그 툴이 되겠네요. 네, 파워풀하고 뭐 이게 효율성이라는 게 이제 잘 활용만 되면은 이제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높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이제 쫙 모아가지고 이게 다 플러그인, 다 뉴클레스에서 연결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툴들을 동시에 활용하게끔 만들어 준과 동시에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네. 이건 피직스. 네. AI 기술 이런 게 있어요. 어. 그러니까 피직스가 뭐냐면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옷 같은 것도 이제 그래픽적으로 보면은 이게 막 명암이 다 막 다지고 네. 막 물체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마찰 막 이런 발생하는 예. 걸 다 그래픽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적으로 실제로 벌어지는 것들을 그 그래픽으로 구현을 할 때 쓰는 솔루션이 있는데 네. 그것도 엔비디아가 우리가 그것도 있을까고 제공해 줄게. 네. 그리고 AI 머신 러닝 이거는 뭐냐면은 엔비디아가 우리가 AI 솔루션이 있는데 만약에 고객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당신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3D 컨텐츠나 그런 3D 플랫폼 속에서 AI 기능을 넣고 싶으면은 우리가 AI 기능을 넣어줄게. 거기서 3D 환경 속에서 너희가 AI 뭐 비서를 딱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다. 인간 같은 거 하나 만들었어. 근데 얘가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 AI 비서를 상대할 때는 이 AI가 실제로 인공지능이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가 AI 기능이 있으니까 우리 거 갖다 쓰세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진짜 옴니버스는 각종 이제 산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3D 툴을 하나의 호환성이라는 무기로 진짜 자기들을 플랫폼화하려는 정말 굉히 기대되는 거예요. 3D 컨텐츠를 만들어서 메타버스를 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 뭐 기업이든 뭐 개인이든 모여라. 여기서 다 만들어라. 우리가 모든 툴 다 연결시켜 놓고 모든 툴을 다 가지고 뭐 이런 서비스 기능들, 마이크로 서비스 기능들도 다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돌리는데 필요한 기반 하드웨어인 GPU. 그것도 이제 GPU 팜 굉장히 엄청난 GPU 서버들을 또 엔비디아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돌리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하드웨어적인 뭐 준비는 이미 돼 있고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제는 엔비디아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확실히 선언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툴을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이게 딱 이거잖아요. 여러 그래픽 엔지니어들, 기업에 들어가 있는 여러 그래픽 엔지니어들이 다 재택도 해도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런던, 뭐 여기 뭐 싱가포르 이런 멀리 떨어진 데서 다 따로따로 작업을 실시간으로 해도 3D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하고 하는 좀 말이 꼬이네 하게 하는 그 상품이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툴을 기업들이 쓰게끔 만들어준 솔루션이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하나 빠뜨리긴 했는데 요게 그냥 이런 3D 컨텐츠, 3D 그래픽이 아니고요. 거의 실사에 가까운 3D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사에 가까운 3D 그래픽,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들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뭐 레이트레이싱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기술들이 들어가 활용을 해서 실사에 가까운 그래픽을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정말 이런 그래픽의 퀄리티 차원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거죠. 그렇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정말 좀 기대할 만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미 BMW라든지 이런 수많은 제조 기업들이 이런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해서 뭐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실제로 고객 응대도 해보고 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옴니버스 아바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 보시면 아바타죠. 이런 뭐 리테일러라든지 이제 소매업체들이 이제는 무인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바타 같은 이런 그래픽이 AI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이제 고객 응대를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접변이 확대가 될 건데. 이 그래픽을 이제 아마 아까 말씀드린 옴니버스 그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픽을 만들고, 제가 아까 엔비디아가 우리 AI 솔루션이 있으니까 이거 갖다 쓰세요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이 햄버거 가게가 옴니버스를 통해서 이 그래픽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이런 아바타 만들었는데 얘한테 인공지능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엔비디아 인공지능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그냥 땡겨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인공지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이거는. 네, 그렇네요. 네, 사실. 아니, 이런 것까지 장착하면, 이건 뭐, 엔비디아, 아까 어떤 분이 딱 그걸 질문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할 정도인데, 야, 이거 더 주가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 보니까 저걸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그 반도체 팔아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처럼요. 예, 뭐, 이 서비스 쓰는데 얼마? 그래서 뭐 전기로 뭐 얼마씩 끊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업 안정성. 그러니까 확실히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의 진화를 꿈꾸고 있다라는 부분이 엔비디아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정말 발전된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근데 고민거리가 하나가 좀 전 있다고 보는데요.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저희의 고민이기도 해요. 엔비디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지금 분위기가 지금 업황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내년까지도 실적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내년 뭐 1분기 정도까지는요.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저희가 보기에는 고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죠? 저는 크게 두 가지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엔비디아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리를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암호화폐입니다. 가상자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아까 제가 보시면은 이렇게 실적이 말이 안 되게 올라갔잖아요. 와, 이렇게 게임 GPU가 잘 팔려? 근데 그 게임이 아닌 거죠. 게임이 아니니까 높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정황이 있고, 사실
회사는 이거를 네. 정식적으로 까진 않아요. 이게 얼마만큼 우리 게이밍 GPU 쪽에서 암호화폐 비중이 얼마 옛날에 한번 깠었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도 틀려가지고 한번 엔비디아 주가가 작살이 난 적 한 번 2018년도에. 근데 요즘도 안 까요. 회사는 그냥 CMP라고 해가지고 뭐 암호화폐 채굴용 채굴 전용 제품을 만들어서 네. 그거를 팔고 있는데 네. 그거의 매출은 굉장히 작습니다. 엄청 작습니다. 네. 전체 매출 사이즈 대비해서. 예. 그래서 회사는 자기들이 이렇게 게이밍이라든지 뭐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그 GPU 제품의 매출이 올라가는 거를 암호화폐 덕이다라고는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상당히 저는 그럴 가능성과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네. 뭐 대표적인 거 이더리움의 이제 네트워크 해시 레이트죠. 그러니까 네. 얼마만큼 이더리움을 엔비디아 지표를 가지고 이제 많이 연산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보여준 지표일 수도 있는데 예.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꾸준히 올라가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은 뭐 엔비디아가 뭐 채굴할 때 제한 걸어놓지 않았어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 다 푼답니다. 다 풀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더리움 채굴을 위해서도 여전히 엔비디아 GPU가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이 네. 이게 스팀에서 전 세계 게이머들이 지금 네. 게임을 할 때 얼마만큼 어떤 GPU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간단하게 지금 게이머들이 얼마만큼 어떤 GPU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인데 네. 보시면은 예, 여기 위에가 상위인데 보시면 10월 달 통계를 보시더라도요. 뭐 GTX 101060 보시면은 최신 엔비디아 GPU는 다 없습니다. 그렇네요. 고사양 최신 GPU는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에서 팔리고 있는 지금 GPU들은 실제로는 게임보다 다른데. 예. 코인 캐는데 지금 다 끌려가고 있는 게 뭐 지금 먹기나 뭐 그쪽에 계신 분들 얘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통계가 돌려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이머들이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게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막 GPU 없어가지고 게임도 못하고 막 엄청 막 코인러들 있어도 가격이 예, 가격도 엄청 높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은 많이들 아시긴 하겠지만 암호화폐와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그대로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도 네. 고민이 뭐냐면은 예. 지금 암호화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디지털 화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저희는 IT 업종과 우리 생활에 이제 안착은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착을 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투기적인 요소는 있지만 분명히 이 기술의 효용성, 효율은 굉장히 좋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과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뭐 엔비디아가 계속 암호화폐 수혜를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지만 당장 일단 좀 보셔야 될 게 이더리움이 지금까지는 채굴을 통해서 이제 코인을 이제 네. 가져가는 POW 방식이었던데 프루프 오브 워크 방식이었는데 이게 말들은 많았지만 이제 최근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한 3에서 한 6개월 정도 안에는 POS 방식 얼마만큼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코인을 보상받는 방식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GPU를 활용해서 막 연산을 돌려가지고 네. 연산 잘 돌린 사람이 코인을 막 가져가는 그렇죠. 구조였다면은 네. 지금 이더리움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더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한테 더욱더 코인 앞으로 나올 코인도 많이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GPU를 돌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POS로의 변화를 3에서 6개월로 뭐 3에서 6개월 안에 바꿀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변화를 한다면은 사실은 엔비디아의 GPU 매출이 약간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워낙 그 최근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약간 흔들리는 것 같은데 네. 워낙 지금 시장이 자체가 암호화폐가 너무 좋아서 GPU 수요가 굉장히 셌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좀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보고 있는 첫 번째 고민거리는 엔비디아가 이 암호화폐의 뭐 흔들림, 향후에 있을 수도 있는 흔들림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을 첫 번째로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오늘 시간 보니까 결국은 엔비디아 얘기하고 끝나겠네요. 그래도 두 번째도 화두는 좀 던져주세요. 여러분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 뭐 이 방송에서 이제 미리 광고 아닌 광고를 하면 정의석 이사님의 그 미국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시장 분석이 너무 요청이 많으셔서 지금 저희가 녹화를 따로 뜨고 있습니다. 미국 IT 산업 뽀개기라는 우리들끼리의 가제를 정해놓고 미국 IT 산업을 중심으로 이게 전 세계 IT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전 진짜 하나하나 설명하는 영상을 뜨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 저희 3프로에서 하나하나 업로드를 시켜드릴 겁니다. 오늘 못 다 말씀하신 거는 거기서 또 말씀해 주실 거니까 전혀 걱정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주제가 데이터 환경 변화와 아, 그게 아니고요. 아, 그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것까지 못 갈 것 같고요. 것 같아요? 아, 엔비디아에 예. 제가 제 고민거리가 두 가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 예. 첫 번째 암호화폐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요. GPU의 기술적인 한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계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네. 이런 거예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할 때 네. 원래 2018년 이전까지는 엔비디아 GPU 써서 그렇죠. 자율주행을 하다가 네. 결국 ASIC이라고 하는 자체 그렇죠. 칩, 더욱더 효율적인 칩으로 바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프로세서의 기술적인 그런 트렌드 속에서 GPU가 어찌 보면은 좀 한계점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GPU 제품을 보면 크기만 커져요. 네, 크기만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설계상의 업그레이드보다는 크기만 좀 커지고 그 GPU 코어를 늘리고 거기에다가 몇 가지 이제 좀 AI라든지 뭐 텐서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추가를 하면서 네. 이제 개선을 시키고 있는 건데 뭔가 GPU 자체의 그 기술적인 진보가 물론 계속 있지만 좀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 이게 ASIC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오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목도를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 애플도 아까 말씀했듯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앞서 나갈 수도 있다.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건 사실 반도체 지금 개발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는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다 자체 반도체를 만드는 흐름이 이런 부분에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뉴로모픽 네. 뭐 반도체 이런 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GPU가 약간 기술적인 한계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위협은 항상 엔비디아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를 강화한다든지 아. 오늘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뭐 AI 런치패드라든지 AI 뭐 그런 AI 기능을 또 솔루션으로서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완전히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솔루션 기업으로서 진화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처럼 GPU만 팔다가는 네. 어쨌든 GPU 자체도 우리가 언젠가는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 AMD도 따라오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건 너무 나이브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를 해서 하드웨어 GPU 제품을 파는 거에서 벗어나서 솔루션을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아니 뭐 어쩔 수 없이는 좀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고요. 잘 그래도 준비를 해가면서 회사가 사업을 진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거리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4분기까지는 실적은 그렇게 크게 걱정이 없는데 만약에 뭐 내년 초에 이더리움의 이런 POS로의 변화, POW에서 POS로의 변화라든지 뭔가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예상치 못하는 뭔가 흔들림에 직면했을 때 단기적으로 좀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저희도 할 거고요. 예,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좋은 회사라서. 맞아요. 예. 아니, 그리고 그런 변화 있을 때마다 또 예. 나와서 또 공유해 주셔야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아까 저기 어떤 분이 아니 그 영상 찍고 있는 거 유료로 판매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눈물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유튜브로 그냥 풀리 올리려고 준비 다 하시고 계시고요. 아마 그 내용은 또 더 깊이 책은 또 하나 집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쉬워서 그런데 제가 원래 준비했던 메인 테마는 데이터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예, 그거는 다음에 뭐 IT 뭐 세션에서 기회가 있거나 혹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IT 우리 그 지금 촬영하는데 거기서 해도 되겠다. 어차피 여기서 노출하실 건데 그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루 이틀이든 뭐 한 1, 2주 기다려 주시면 하나하나 다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진짜 어디서도 못 듣는 내용들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